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상급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연습을 꼭 해야 한다는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거 시즌2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서로 짧은 거리에서 주고받는 랠리, 예, 워밍업이기도 하면서 예, 내가 탑법에 대한 느낌을 익히기 위한 이런 짧게 내가 풀스윙을 다 하되 그죠? 스쳐 지나가듯이 볼을 컨트롤하면서 뭔가 이런 낚아채는 휘둘러주는 느낌의 이 관절 쓰임 순서라든지 이런 움직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잘 안 되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제가 치는 요 탑법은 결 자체가 정방향의 결이죠. 약간 공의 드라이브를 감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결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투로 두 번째 시간으로 알려드릴 건 이제 언더스핀 방향이죠. 그러니까 결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뒤에서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결은 요런 결이죠. 여러분 뭐 보시면 좀 충분히 이해되시죠? 백핸드 슬라이스입니다, 그죠? 예, 백핸드 슬라이스인데 포핸드를 백핸드 슬라이스 느낌처럼 이렇게 공을 사이드 스핀 혹은 언더 스핀으로 네, 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백핸드 쪽으로 오면 그죠? 슬라이스 같은 느낌. 네. 백핸드는 똑같이 여러분들 기존에 치던 슬라이스의 결로 그죠? 하시고 포핸드는 또 포핸드대로 슬라이스 결로. 근데 이걸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백핸드 슬라이스를 베이스라인에서 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서 슬라이스를 눌리기 때문에 그 공의 힘이 받지만 지금처럼 이런 짧은 거리에서 컨트롤하면서 백핸드 슬라이스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포핸드로 슬라이스 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럴 일이 잘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결에 대한 포핸드에 대한 포핸드 슬라이스에 대한 결을 요 위치에서 터득을 하신다면 달리 혹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내 몸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많이 제대로 습득을 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또 이런 이 오늘 이걸 토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렸을 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이드 스핀이나 언더 스핀으로 여러분들 포인트 슬라이스 칠 때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내가 라켓을 뺐다가 힘을 그 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탁 멈춰버리면 튕깁니다, 또. 네. 그리고 이 주먹이 움직이는 이 스윙의 사이즈와 손목이 스냅을 주는, 쓰임을 주는, 손목에 쓰임을 주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결이 맞아야 되죠. 지금 옆에서 보셨을 때 내가 여기서 이 결 자체의 주먹이 좀 당기는 느낌으로 스윙이 가면은 공에 스핀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대신 힘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먹 자체가 조금 앞쪽으로 뻗으면서 스윙이 좀 대각선 방향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좀 힘이 붙겠죠. 지금 뒤에서 카메라에서 보시면 그죠? 내가 공을 약하게 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드롭을 놓을 때 같은 그죠? 좀 당기죠. 당기기 때문에 이 공에 힘이 없어서 예, 드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주먹의 결이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앞쪽으로 좀 뻗으면서 일어나가면은 지금 랠리 해주셔도 됩니다. 뻗으면서 나가면은 공의 힘이 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먹의 결이 스윙에 그죠? 주먹이 움직이는 이 스윙이 앞쪽으로 좀 뻗으면서 대각선으로 가면 힘이 붙고 내 몸쪽으로 좀 당기면은 이렇게 짧아지는 이 연습을 오늘부터 또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이것도 3탄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라고 손뼉을 치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